이모, 여기 공기 하나 추가요. 여기 공기 하나 더 주세요. 아, 공기밥 하나 더 해야겠다. 여기도요. 와, 멈출 수가 없네. 여기 공깃밥이요. 아, 벌써 몇 그릇째야? 와, 샤바처럼 부드럽고 차가운 게살이 입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침샘과 혀의 오미를 자극하면서 이 간장게장에 꽉 차있는 게살이 짭짤하면서 달콤한 게 환상의 맛이야. 매콤 달콤한 양념과 조화를 이루며 입안에서 샤르르 녹는 양념게장은 또 어떻고, 꽃게는 맛은 물론 몸에 좋은 영양성분을 고루함유한 건강식품으로서 특히 칼륨과 칼슘의 함량이 높아 뼈의 형성 및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죠. 널리 알려진 꽃게의 성분인 키토산은 몸속에 쌓이는 지방을 방지하고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답니다. 또한 꽃게의 타우린은 시력보호, 알코올 해독, 심장과 간 기능 강화,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꽃게장 백반거리로 유명한 이곳 광산구 동곡동은 높은 건물 하나 없이 시 중심에서 많이 떨어진 변두리 지역입니다. 광역시보다는 작은 농촌마을같이 전체적으로 한적하고 소박한 느낌을 준답니다. 꽃게장 백반거리라고 해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복잡하고 거대한 그런 음식 거리와는 달리 한적한 작은 동네에 군데군데 식당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바닷가도 아닌데 왜 꽃게장 가게들이 생겼을까? 이곳 동곡동은 광주에서 남서방향으로 나주, 목포, 영암으로 가는 길목에 해당하지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 지나는 차량들이 단순히 끼니 해결을 위해 이곳 백반집을 자주 찾았어. 50여 년 전에는 몇몇 평범한 백반집이 있었지. 그런데 반찬으로 내놓은 게장이 맛있다며 자꾸만 와서 찾더라고. 그래 자연스레 꽃게장 백반집으로 변하게 된 거지. 이후 주변에도 다른 꽃게장 백반집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꽃게장 백반거리로 유명해진 거래. 사람들의 입맛은 정직하니까. 그런데 반찬이 다소 소량인 것 같은 건 나의 식탐 탓일까? 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음식물 재활용 안 하기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 소량씩 나오는 거야. 주문하면 추가 리필이 가능하니 걱정 말고 먹어. 아, 맛있는 동곡동 꽃게장으로 배를 채웠으니 광주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14호 호가정으로 가서 풍류를 느껴볼까? 가을에 황룡강 제방을 따라 걷다 보면 동곡 주민의 손으로 가꾼 코스모스도 놓칠 수 없지.